농사를 짓다 보면 지나가는 바람 한 점 지나칠 수 없고 저 바람이 비를 머금었는지 아닌지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도로니는 비가 올 때 어깨에 걸쳐 입던 옷으로 사이라고도 불렸다. 도로니를 만든 때에는 지피나 띠풀을 촘촘히 엮어 몸이 닿는 속은 매끈하게 다듬고 겉은 볏짚의 결을 매듭짓지 않은 채 그대로 거칠게 두고 그루터기가 모두 위로 향하게끔 엮어 빗물이 속으로 스미지 않고 풀잎에 결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했다. 풀잎사귀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자연의 성질을 이용해 삶의 방법을 찾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도롱이. 이 세심함이 깃든 우이는 농민뿐 아니라 임금이나 양반들에게도 귀한 물건이었음을 옛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중에서도 작물을 돌봐야 하는 것이 농부의 숙명이고 그런 농부에게 비옷은 필수였을 것이다.